이 시간에는 이데일리 미디어 그룹 현 기자들의 현장 취재 얘기를 좀 더 가까이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바이오로 문을 엽니다. 석지연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오 흐름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 이 바이오 제조 혁신 전략 발표하고 이래서 다시 한번 조금 활기를 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는데 현장에서 좀 체감하기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산업이요? 이제 바이오가 좀 좋아지는 듯 했다가 이제 다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맞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 관련해서 알테오젠이 이제 수급을 좀 터준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또 일단 뭐 감사 의견 거절 공시들이 좀 나오면서 네. 지금 엔케이맥스도 지금 최근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제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좋지는 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좀 살펴보고 있군요. 자, 그러면 오늘 다뤄볼 게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인데 최근에 좀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결국에 철회했다는 소식이 네.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번이나 정정 요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흔한 일인가요? 4번 정정 요구는 사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그렇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관련한 내용을 제가 좀 네. 이제 기사로 썼었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은 지난해 5월부터 이제 유상증자 계획을 추진을 했었지만 결국 철회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회사는 유상증자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존 주주랑 신규 투자자들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철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 처음 제출한 거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이 유상증자가 지연이 된 겁니다. 예. 2023년 5월 16일에 처음으로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818억 원 규모 유상증자 그리고 한 주당 0.2주의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유증 규모가 줄어서 최근자로는 667억 원까지 축소가 됐습니다. 첫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각각 5월 30, 6월 22일, 8월 29일, 올해 1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지금 증자 못하게 됐으니까 자금 조달 못하면 다행히 사업 이런 투자 부분도 차질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회사는 미국에 있는 100% 자회사 VGXI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유전자 치료제 원료가 되는 플라스미드 DNA를 이제 생산하는 공장을 미국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 이른바 CMO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원래 진원생명과학은 이 공장과 설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는 증설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물어봤더니 진원생명과학은 올해 신규 1공장에 대한 증설 계획은 현재로선 미정이고 미국의 신규 2공장 확장 계획도 올해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일정이 너무 지연됐고 또 예상보다 또 좀 저조한 수주 성과 탓으로 풀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는 신규 1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3,000리터 규모의 설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3,000리터 규모가 이제 가동률이 좀 높으면 2022년 말까지 4,500리터를 추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하지만 이 3,000리터에 대한 예상보다 저조한 가동률로 인해서 4,500리터에 대한 설치 시기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원생명과학한테 물어보니까 지난해 3분기 기준에 1공장 가동률이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2022년 말까지 4,500리터 맞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못해서 3,000리터도 달성을 못했고 4,500리터도 달성이 결국에는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것은 추진을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 3,000리터 설비가 네. 이제 가동률이 엄청 높으면 그 다음에 옆에다 4,500리터짜리를 예.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상보다 이제 저조해서 3,000리터만 갖고도 이제 충분했던 거죠 공장이 돌아가는 그렇죠. 예. 게. 그래서 이제 미뤄졌고 또 신규 1공장 자체 또 옆에 2공장을 또 새로 세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게 실행을 옮기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VGXI가 CMO 공장 전체를 위해서 계약한 부지 규모가 약 8만 8천 제곱미터였는데 신규 1공장 면적은 한 1만 3천 제곱미터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장을 이제 세워야 할 부지는 아주 이제 많은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금 조달 지원도 좀 문제인데 진원생명과학 공장의 잠재적인 고객들 그러니까 바이오업체들이 네, 네. 전체적으로 좀 수주를 네. 활발히 못 넣을 그런 네. 분위기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공장 투자에 대해서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선 거는 잠재 고객사들의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상황도 한몫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VGXI 같은 경우는 미국의 좀 중소형 바이오텍들 비중이 좀 높다. 이들이 연구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이 VGXI한테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자금 조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우리 공장도 이렇게 주문이 좀 저조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서 증권가에서 예측한 걸로는 이 CMO 공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신규 1공장이 증설을 모두 마치고 풀가동을 하는 시기가 올해라고 내다봤고 연간 1조 원 규모 매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매출 달성 시기가 좀 지연이 되니까 그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모회사, VGXI 모회사인데 이 진원생명과학의 재무 구조도 악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 48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 19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운영 자금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VGXI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완전 자본 잠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약 97억 원 전액을 이 투자금을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2023년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진원생명과학의 VGXI 대여금이 한 1,358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철회되기는 했지만 회사가 잘 될 때야 뭐 유증이고 무증이고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뭐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영업 손실이 19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럼 회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뭐 이런 계획을 밝힌 게 좀 있나요? 네,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이 CMO 공장이 회사의 미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이것이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만큼 꾸준히 키워나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 멘트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신규 1공장 완공 후에 예상보다 이 생산 설비를 검증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그렇다. 현재는 수주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주들 성토가 좀 높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번에는 올해는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 좀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말 이제 뭐 주주총회 계속 이어졌죠. 네. 바이오 업체들도. 근데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의 의결권을 좀 과도하게 제한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셀리벌이랑 CTC 바이오 등 일부 바이오 기업이 정기 주주 총회에서 감행한 의결권 제한으로 지금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셀리벌이인데요. 지난달 29일 오전 9시에 원래 시작인데 오후 5시 59분에야 시작을 했습니다. 해당 주총에서 일부 안건은 가결됐고 일부는 부결됐는데요. 이날 셀리버리 측은 이 회사가 보유한 위임장과 주식수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주주연대가 제시한 그 교차 검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셀리버리는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를 통해서 이 소액주주들이 확보한 이 위임장이 있는데 이 의결권을 집계할 때 이것을 액트 거를 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 측은 최근까지 27.83%의 지분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액트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좀 상당히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주총에서 액트의 위임장이 인정받지 못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이 액트를 통해서 확보된 이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와 좀 비교되면서 더 이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이 의결권 집계할 때 산정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액트 측의 의결권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총 소액주주의 의결권 중에서 5.68%만 인정이 됐을 걸로 주주연대 측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은 지난해 9월에 주주연대가 55명의 지분을 이제 공동 보유 약정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한 그 지분율이 5.68%인데 그러니까 회사는 아마도 그 5% 그 공시된 그 지분율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는 이제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셀리버리가 이 5% 룰 위반을 이제 실제로 주장을 하면 주주연대 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좀 나옵니다. 5% 룰은 그 자본시장법상 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인데요. 발행 주식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걸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주연대가 첫 지분 공시 이후에 1% 이상의 이 지분 변동이 있었는데 이를 공시하지 않았으면 진짜로 5% 룰 위반에 걸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바이오 업계에서 있었습니다. 이 헬릭스미스 사례인데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연합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측이 5% 룰을 적용한 것에 반발해서 임시주주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지만 이게 좀 기각이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CTC 바이오 같은 경우도 파마리서치 의결권 5%로 제한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조금 짧게 살펴주시겠어요? 네, 파마리서치가 꾸준히 장내 매수를 이제 추진해서 지난해 9월에 CTC 바이오 최대 주주를 꿰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업체의 그 지분을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된 건데요. 파마리서치 의결권에 5%를 적용해서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 정기 주주 총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